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솔라씨입니다. 저는 지금 부안에 왔는데요. 오늘은 부안 터미널을 시작해서 변산반도 돌고 그리고 다시 부안으로 돌아오는 라이딩 하려고 합니다. 변산반도가 지금 좀 단풍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바다도 가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안 변산 오늘 라이딩 코스예요. 경로 로드를 했으면 경로 로드가 되면 여기 페이지에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떠요. 이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돼요. 이거 화살표대로 오늘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이게 바람 많이 부나 봐요. 그래서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. 지점이고요. 11시 19분이네요. 여기는 새만금 홍보관입니다. 약간 쉬러 왔는데 아 역시 여긴 언제 와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맨날 지나만 가봤지 들어와 본 적이 없거든요. 오 여기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건데 3층부터 관람하래요. 우와 대박. 이게 전 세계에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재밌겠다. 여기 오는 것도 이런 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진짜 크구나. 여기서 커피 마시고 좀 쉬다가 하려고요. 와 저 길을 달렸는데 평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진짜 평지 원 없이 뛸 수 있어요. 거리는데 안에 호두 같은 것도 씹히고 크림도 들어있고 시원하고 맛있어요. 아직 20km밖에 안 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보급을 해야겠어.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변산으로 갑니다. 슬슬 점심도 먹고
타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식사 돼요? 네. 아, 돼요? 27km 탔고 12시 27분입니다. 여기 지나면은 밥 먹을 데 없을 것 같아서 전주식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저 물회를 시켰습니다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요. 깨도 진짜 고소하고 안에 야채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강추.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와, 근데 진짜 인생물에 먹었어요. 인생물에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이제 다시 갑니다. 자전거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입구까지만 왔습니다. 딱 있네요. 지금 15분 남았는데 나이스. 자전거를 실었습니다. 일단 서울 가서 보자.